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서울역에 조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한 5만원씩 들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다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러 서울역에를 나가서 정말 고통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곧장 전하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더 그럴 것이고 또 제가 사업이 많이 번창하면은 이제 한 100만 원씩 들고 어떤 한 사람씩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저의 계획표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5만 원씩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되지만 100만 원씩 주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위기는. 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꿈꾸고 있고 우리 어머니까지도 살아계시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있을 때 이제 100만 원씩 들고 가정을 찾아가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그 심령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것이 저의 그 사업 계획표 속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는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한 5만 원 정도 가지고 뭐 잠깐 목 축일 정도의 돈을 도와준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절대로 여러분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만나서 그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면 반드시 이것은 100%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거니와 그 사람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줘서 옛날에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주님이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장깨는 손에 묻은 파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역에서 그렇게 한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도 이제 5만 원을 어떤 사람에게 줘야 하나 하고 이제 가는데 그 위에 보면은 그 파출소가 하나 있어 서울역 그 좌측편에. 파출소 이전에를 가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노숙자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그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거느리를 하니까 쭉 사람들이 노숙자분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젊어요. 한 30도 안 돼 보여 나이가. 젊은데 그 요즘 가방에 보면 요즘은 가방에 그 바퀴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묵은 거 이렇게 덜덜덜덜덜 거면서 그거 이제 저 포장 이 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 매우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덜덜덜덜 그리고 그 아주 매끈한데 이런 데 가면 이제 좀 소리가 덜 나는데 상당히 시끄럽게 이제 그 가방을 끌고 이렇게 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감각이 없는 거야. 마치 자전거 타고 가다가 뒤에 돈 따발 싣고 가다 떨어뜨린 전머리 이해간 거와 같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 가방 속에 있는 그 저 지갑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땅에 툭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제일 먼저 봤어. 그래서 내가 그꽤 이제 저쯤 갔으니까 꽤 거리가 멀어요. 근데 내가 막그 청년을 불렀어. 이봐요, 이봐. 암만 불러도 그 사람이 기가 어두운지 아니면 그 탈탈탈 그런 소리에 그 소리를 못 듣는 건지 정말 뇌성같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을 불렀건만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도 입구에 옆에 앉았던 노숙자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슬슬 그 지갑인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죽을까봐 그 청년을 더욱 큰 소리로 불렀는데 전혀 안 들어요, 뭐. 아마 귀에다 뭘, 뭐, 음악 같은 거 듣고 가는지, 뭐. 하여튼 도저히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 한 분이 내 얼굴을 빙긋빙긋 쳐다봐가면서 이제 조금 비웃는 듯이 그 이제 그 지갑을 주러 가더라고. 그런데 그 노숙자 분이 나에게 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비웃는 웃음 속에 보면은 이제 그건 내 생각인데 이런 게 있어요. 에이 바보 병신 같은 놈아, 그걸 뭐 하러 불러서 자꾸 줄라 그래. 응? 지갑 줘가지고 이제 그 뭐야 돈만 딱 빼고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쓰면 그냥 패스워드 갖다 주면 되잖아. 바보야 너는. 뭐 이런 그 얼굴에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말 같은 그 사람이 하고자 싶은 말 같은 게날 쳐다보면서 비웃으면서 가는 지갑을 주러 가는 그 태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맘먹는 게 속에 혼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도저히 불러도 계속 뭐 계속 자기가 가는 거야. 전혀 못 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지갑을 주워오면서 다시 자기 동료들한테 오면서 또한번 다시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비웃더라고. 바보 같은 놈. 어? 아, 지갑 속엔 뭐 다물매도 생제가 있었는데 그거 주우면 되지. 주지도 않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또 되돌아오면서 이제 얼굴에 비웃는 그 얼굴 속에 그 모습이 그의 마음이 보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뚱뚱한 사람은 아니에요. 약간 빼빼한 이제 그런 사람 또 자기 나름대로 약은 사람이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혜가 있고 약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 사회에서 보면 이렇게 약은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자기 꽤 자기 잘 빠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약은 사람이다. 나는 약다. 약은 사람이다. 너 같이 소리 지르고 주인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바보 병신은 아니야, 인마. 뭐 이런 이제 비웃음 속에 나를 빙긋빙긋 봐. 옆으로 봐가면서 웃음 속에 그런 게다 이제 보이는 거야, 이제. 내가 이거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지갑을 주워가가지고 이렇게 빙긋이 그 속에 이제 미소의 웃음을 먹으면서 이제 그 돈이 얼마나 들었나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잘라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니 난그꼴 보기 싫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저쪽 갔다가 그 5만 원 줄 사람을 찾지 못해가지고 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야. 다시 내려오는데 그 아까 지갑 주고 간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요. 난 이제 금방 거잘 잊어먹거든. 그래 또 그게 또 잊어먹는 게 그게 또 은혜야, 감사야. 그런 데서는 사람 얼굴을 잊어먹는 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아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저기 죽들 사람이 앉았는데 이제 난 누가 누군지 아까 누가가 지갑 주운 사람인지 기억을 못해.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을 기억을 해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연대를 지나서 서울역 쪽으로 조금 내려오는데 웬 사람이 이저 먹거리를 비닐봉지에 먹거리를 뭐 빵이다 뭐해 먹거리를 꽤 많이 사가지고 들고 이제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에 그때 생각에 딱뭔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사람이 아까 그 지갑 주운 사람인가 보다. 그 지갑을 쫓아가서 돌려주고 그 사람에게 조금 좀뭐몇푼 보상금 몇푼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뭐 먹을 걸 사가지고 동료들에게 주려고 오는가 보다. 또 나는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했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참 기특하고 이쁜 거야. 그저 먹거리 사오는 먹거리 사오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 동료들 위해서 그 먹거리 사온다는 게 그렇게 그 지갑을 돌려주고 좋은 일한거 아니야? 내 생각에 지갑을 돌려서 좋은 일 했지? 그것도 뭐몇푼뭐 이렇게 5천 원이고 만 원이고 이제 받아가지고 또 먹거리 사가지고 또 자기 동료들에게 주려고 오지? 그 사람이 막 엄청 이쁘게 보이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딱이 머리 생각에 아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5만 원을 나에게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내 이제 그 사람이 딱 오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딱 물었어요. 아 그래 그 지갑 그 주인에게 지갑 돌려줬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는데 나는 이제 대답을 yes, no에 대한 것을 잘그 어느 구사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 그렇다 하는 이제 뜻으로 내한테 비춰져서 그래 아이 사람이 맞구나 하고 내가 아무 소리 않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러면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 손에다 이제 5만 원 짜리 딱 쥐어줬어요. 쥐어주고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돈이 5만 원짜리거든. 1,000원도 아니고 만 원도 아니고 그렇게 약간 놀래가지고 내가 나는 그렇게 지나 뭐 아무 말하고 지나오는데 나한테 돌아보다가 그 이제 돌아가더라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은 내가 그날 돈 5만 원을 줘야 될 사람을 바로 찾아가지고 바로 전해줬고 이제 나는 임무 끝나서 이제 급히 이제 집으로 오는 판이야. 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먹거리를 가지고 자기 동료들한테 갔을 때 거기서 아마 그이 얘기를 했나 봐.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5만 원 주고 가더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약은 사람 있잖아요. 그 내한테 이제 빙그레 막 비웃음을 치는 약은 사람. 그 약은 사람 진짜 지갑을 주고 간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지갑을 주고 간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이제 대전 저 사항을 보니까 진짜 지갑을 준 사람이 그 이제 돈은 다 빼고 이제 껍데기를 갖다 이제 그 사람에게는 뭐 가고 없으니까 못 찾고 그 바로 그 옆에 파출소니까 파출소에다 이제 그 지갑을 맡긴 거야 이제. 그래서 막그 사람이 막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날 따라오더라고. 아까 빵 사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지갑 파출소 갖다 줬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파출소 갖다 주지도 않은 사람에게 네가 돈 5만 원 줬으니까 파출소 지갑을 갖다 준 나에게는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야.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줄 돈이 없거든. 돈이 없고 딱 생각해. 너는 약은 척하고 그 약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뭐 그럼 알았다고. 그렇게 결국은 그 지갑 준 사람을 내가 이제 그때서 누군가 하는 걸 알고 아까 빵 사온 사람은 지갑 준 사람이 아니고 자기 동료들 위해서 빵을 사올 정도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이 담은 내가 제공해준 5만 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내가 그 지갑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 맞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신은 공평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돈을 주게 만들더라. 그렇게 약은 척하는 사람은 자기 약은 척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장꾀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더라. 막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최근부터 여태까지는 얼마 1~2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계속 몇십 년을 다녔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업가로서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좀 느지막이. 근데 사업가 우택
여러분에게 옷도요, 아이들을 가진 사람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뜻깊은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즘도 이순신 장군의 전법이 담긴 사극을 뭐몇 분, 뭐 5분도 더 봤고 10분도 더 봤지만 또 틈만 나면 그걸 다시 봅니다. 봤던 걸 다시 봅니다. 보통 사극이고 뭐한번 보고 나면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번, 두 번이지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듣기 싫고 보기 싫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그 전법은 지금 벌써 몇 번째 보는데 봐도 그때 봐도 또 그것이 마음의 양식이 되고 마음의 양식이 되고 나의 교훈이 되고 계속 이러는데 그 이순신 장군의 전법을 지금도 봤어요. 보면서 내가 이 창을 이번에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든 건데 이 사극을 제가 통해서 제가 마음의 양식을 삼을 때 보고 또 보고 저는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전법을 썼거든요. 전 세계 나폴레옹이다 뭐 온갖 유명한 장수가 많지만 자기 군사를 희생시켜 가면서 전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거지. 자기 아군을 한 명도 안 죽이고 전쟁을 이기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이순신 장군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란 거는 치고 박다 보면 다 우리 편도 죽고 하는 거지. 그 견훈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이 막 육박전을 해야 전쟁으로 여기는 거야. 그 이순신 장군 편에 보면 그게 전쟁이지. 어떻게 아군이 한 명도 안 죽고 백전백승을 그렇게 한 번이 아니고 100분을 싸우든 10분을 싸우든지 아군이 한 명도 안 죽고 적군만 몰살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겠느냐 이거예요. 쓰겠느냐.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직책을 맡고 그런 위치에 내가 장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순신 장군과 같이 그렇게 아군이 한 명도 안 죽고 승리하는 전쟁 이런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 사업에서 이제 그런 것이 지금 그 이순신 장군 전법을 제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아군이 한 명도 안 죽고 적군만 100% 잡는 그런 전법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평소에 자기가 근무하면서 뭐 군사 호되게 연설하고 두들겨 패고 말로 폭력을 한 이게 장수의 역할이란 게 이순 장군 아니고 이순 장군은 앉아 있어도 자나 깨나 항상 이 전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전법을 실전에서 활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순신 장군의 전법을 써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전법이란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살상 무기가 이 조총밖에 없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에는 화살, 활밖에 없었고. 화살과 조총은 그 사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100m에서 만약에 200m. 이 정도만 명중시킬 수 있고 그 위에 거리에는 이상의 거리는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거의 다 10불 쏘면 9발이 다 불발이야. 자, 이렇게 능력이 100m에서 200m밖에 안 되는 사거리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양쪽에 한국군은 화살로 일본군은 조총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 화살 포함한 거리가 비슷해요. 조총하고. 자, 그러면 이 100m나 200m밖에 안 되는 이 사정 거리가 더 이상은 그 무기가 그 나오지 않는다 하는 이 계산을 아주 철저하게 한 거죠. 세상 없이 용을 써도 소리 지르고 고함을 쳐도 이 조총과 화살은 100m에서 200m 이상은 명중을 시킬 수 없다. 화살도 가지 않을 뿐더러 그 이상은 자 이렇게 이 계산을 확고하게 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암만 쏘아도 아군은 한 명도 안 죽으려고 하면 우리는 100m, 200m 그 이상에서 우리는 전법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게 이순신 장군의 전법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 함포를 개발을 해가지고 함포가 그 사거리가 얼마냐면 이 400m 거리에서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함포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암만 쏴봤자 200m, 100m, 200m밖에 안 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400m니까 이거 완전 가지고 노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들을 그냥 가지고 놀았던 거거든요. 예. 완전히 얼르고 뺨치고 막 그들을 손아귀에 놓고 만들어 주물렀던 거지. 왜? 사거리 때문에. 예, 사거리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육전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아군에 하도 안 죽고 그렇게 하는 걸 못했어요. 그것도 육전에서도 했잖아. 육전에서도 실패하고 많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런데 바다에 가서 영웅이 되어버린 거지. 왜? 이 모든 무기는 사거리가 200m 이상은 안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은 400m 되는 사거리에 함포를 가지고 적군과 싸우니 이건 무슨 뭐 완전히 뭐땅 짓고 헤엄치기 작전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은 아군에 단한 명도 안 죽는 그런 전법이 가능했다. 물론 나중에는 막 육전하다가 좀 어느 정도 죽긴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한 명도 피해 없는 그런 전쟁을 이순신 장군이 벌여왔습니다. 자, 일본이 함포를 개발해가지고, 아, 이거 한국군들 우리는 200m 밖에 안 가는데 400m 사거리 되는 함포를 가지고 쏘아 대니 우리는 만날 패했다. 우리도 400m 되는 걸 가지고 앞으로 전쟁을 하자. 해가지고 일본서 400m 되는 함포의 개발이 있을 거다 하고 우리가 써먹었으니까, 1차전, 2차전 지나면 우리가 써먹었으니까 그들이 돌대가리가 아니고 그들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이순신 장군은 항상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쯤 그들도 400m까지 쏠수 있는 이 화포를 만들 것이다. 만들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부터 전쟁은 또 어떻게 했냐면 미리 그래 될 것을 예상하고 확실히 이순신 장군이 믿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다 같이 400m 하면 우리도 피해가 크다. 한 명도 나는 안 죽는 방법을 전법을 써야 되는데 똑같이 400m 되는 사거리 전법을 그저 화포를 가지고 쏘면 우리도 그쪽이나 뭐 피장파장 죽는 확률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자, 그쪽에는 일본은 이제 군사 수요가 많고 배가 많으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제 400m 화포로는 일본과 싸울 수가 없다. 이걸 계약하고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제 뭘 했냐면 600m 그 장포를 이순신 장군이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개발해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이 다음 전쟁에는 400m 되는 전법을 가지고 올 거야. 근데 나는 또그 400m에다 같이 400m 쓰면 안 되잖아. 그렇게 나는 600m 거리에서 함포로 저들을 사격하겠다 하고 그 600m 되는 그 함포를 개발해가지고 맹훈련을 한 거예요. 그 자기 그 진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단계 앞선 그런 전법으로 또 이제 전성을 거두는 거야. 400m 되는 그런 화포를 가지고 일본서 와서 달려들어도 이순신 장군은 끄떡도 안 하고 600m 거리에서 400m 되기 전에 600m 거리에서 달려오지 못하게 미리 그냥 거기서 배를 조종 그 함포를 사격하니까 그들이 또 조총 가지고 달려들 때와 비슷한 전법으로 또 지는 거야. 그런가 하면 아군은 또한 명도 안 다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승리를 거두는 걸 보고 이순신 장군이 뭐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써서 전쟁을 거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그 전쟁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이순신 장군 전법이라 그런 거는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군이 한 명도 안 죽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 이것이 곧 사업의 본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이순신 장군의 이 전법을 계속 봅니다. 막 수도 없이 그동안에 사극을 봤던 것도 보고 또 보고 뭐 다른 건 무슨 뭐 아래오 이런 거안 보고 그 전쟁하는 그 배에서 전쟁하는 그 작전 세우는 그것만 계속 보는 거야. 아, 이게 저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은 승리를 할수 있었다. 세계 그 어떤 그 나라 유명한 장군도 이런 전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없다. 전 세계에서 이순신 장군밖에 없다 하는 거, 이것을 나는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나도 이순신 장군 전법으로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예, 머리를 좀 열어주세요. 내가 머리가 별로 별 볼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순신 장군 전법을 저도 지혜로 그렇게 사업이란 이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걸늘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20년, 30년 근무하면서 이제 그 기술을 제가 익혀왔어요. 마치 감히 이순신 장군 같이. 그래서 제가 이 30년 동안 이상 이제 방수하는 일을 이제 해왔는데, 방수란 게 어떤 거구나 하는 걸 거기서 충분히 배웠고, 거기서도 일해주고, 문제가 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일해주고 아직도 하자난 일이 없게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제가 지금은 제 사업을 차린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금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 하고 있는데, 한 1년은 코로나 때문에 놀았고, 회사 그만둔 지한 2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방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뭐 친음성으로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을 뿐이다 이거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서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예수님의 친육성, 그걸 들은 거 외에는 내가 뭐 사업하는데 너 이렇게 해서 해야 돈 번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준 일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들려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건 네가 내가 지혜를 줄 테니까 네가 연구해서 그것을 뜯어내라 막 이런 뜻인가 보더라고요. 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20년 이상 내가 그 회사에 다니면서 방수 공사를 하면 그 연습한 거, 방수는 어떻게든 연습한 거, 그것은 좀 20년간 한거 그건 좀 부족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꼭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수를 몇 군데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것이 제뭐 다른 머리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머리를 열어 주셔 가지고 방수를 왜꼭물 새는데 거기만 하냐? 이중 삼중 방수를 한번 해 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돈 10원 한 푼도 돈을 던져 준거 없어요. 예. 그런데 돈보다도 더 소중한 지혜를 주신 거야. 그렇게 솔로몬이 돈과 은과 금과 부귀와 영화 이런 거안 구해도 지혜 하나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그 지혜 하나 가지고 막 다른 나라에서 뭐 여왕이고 뭐고 막 이제 보물에 보물을 싸들어지고 그 지혜 배우겠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금을 물쓰듯이 쓴 사람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하게 그뭐돈몇푼 주는 거뭐 요번 사업해서 돈몇푼막 이런 데에 잔머리 싸러 쓰는 사람 같이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재주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 감히 이런 말을 제가 하긴 미안한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 한 가지만 눌러주면 돼. 왜냐하면 지혜만 주면 그 지혜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사업해 가지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물 씻는데 한 군데 거기만 딱 해서 물이 안 새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중 삼중 장치로 그물 새는 데를 다시는 그 건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새지 않는 그런 방법을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그 방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방수해 준 데는 지금 내가 내 사업 올봄부터 시작했는데 딴데 이렇게 뭐 명함 돌리고 뭐이저 아파트 이런 데 들어가면 막 일거리가 무지가 많지만 제가 감당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두 군데예요. 지금 우리 건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건물하고 또 여기 이제 한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두 군데만 했는데 지금 두 건물에 대한 이 방수공사 일을 지금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두 건물에 대한 이저
그 여태까지 지금 해온 게약한 2천만 원 이상 지금 매출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두 군데밖에 못해. 딴 데는 이제 홍보를 안 해요. 자꾸 이럴 때 그래 들어오면 또그 소문도 그 옆에 지금 한 건물 돌았는데 이제 새 건물로 되긴 돼서 그거는 뭐그 변호사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건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건물에만도 원래 2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뭐 매출을 해봐야 일은 다내 손으로 하니까 뭐 자재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뭐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이 내가 홍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일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꼬리를 물고 이제 그옆 건물 해서 지금 일이 지금 또 달려 들어왔어야 하나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변호사님이 그냥 무조건 내가 믿고 맡기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날씨가 좋아야 하는 건데 거기도 이제 이제 허락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된 며칠 있다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거기도 뭐어 견적은 한 400만 원에 나왔고 뭐 이런 하여튼 뭐 그건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돈뭐 얼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앞에 사람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분들 위해서 제가 일하고자 할때뭐 하나님이 아이 너 100만 원짜리 공사 하나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 보태줘라 뭐 50만 원짜리 공사 해가지고 50만 원이면 어디냐 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식이 아니야 이런 식이 정말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이 그렇게 막 짧지 않아요. 정말 짧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은 광대하십니다. 네가 뭐돈 달라고 그러냐? 밥 달라고 그러느냐? 복 달라고 그러냐? 자녀들 뭐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냐? 왜 지혜 하나만 주면 돼.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다뭔 소용이었어요.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 친척 아, 나참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친척이 이제 한 분이 있었는데 뭐 저는 계속 독자독자니라 아주 가까운 친척이 없어요. 어떤 분이 우리 친척이 한 분이 있었는데 어릴 때 이제 그 어릴 때 사람이 좀 처져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그를 좀 학대했나 봐요. 그래 그거 이제 그냥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저 천안 어디 가서 사는데 그냥 이제 다 커가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놓고 하니까 이제 우리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우리 집을 그때 시골에서 찾아오느냐 하면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고 어릴 때도 그 이제 사람 처져서 남들의 놀림감 막 받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기 열심히 어디 가서 속어치 일하니까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땅도 좀 사고 이제 그냥 밥 먹을 만하게 살고 있더라고 내가 한번 그 갔었어요 몇번그 아재네 집을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아버지 그분 아버지 재산 재산을 그분 아버지 아직 되네. 그분 아버지 재산을 그분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하고 사촌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촌간인데 그 사촌 우리 할아버지 사촌 형의 아들이 그렇게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아버지가 이제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잖아요. 막그 애가 선천하면 막 두드려 패고 막 이제 나도 어릴 때 엄마네들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 되라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그걸 학대로 여기고 이제 그분이 집을 나가서 이제 그렇게 뭐잘 됐어요. 그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 아재 아버지의 땅이 좀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그 조카가 이제 오촌 조카가 이렇게 나가고 없으니까 그 땅을 붙일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땅을 붙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또뭐 봉제사나 쪄내가지고 또그집 제사까지 다 지내주고 산소까지 나도 그 떡떡 짊어지고 그 아재네 저 조상 다 찾아다니면서 묘사 시사 다 지내고 나도 쎄빠지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그 생각하면 지약된 길을 걸어갔던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한마디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말하자면 내땅 내놔라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재 앞으로 된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어머니 앞으로 좀 띄놓고 이렇게 줘도 되는데, 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지금은 교회 이제 건사하고 있지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섬기고 그렇게 효부였어요. 할아버지 그 귀가 둬서 동네 사람 어? 뭘 말하려면 동네 사람이 뭔지 알아듣고 일하는 시아버지를 섬겨가면서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말하자면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저렇게 참 부모를 잘 섬기면, 성경에 있는 걸 나는 가지고 이제 따지거든요. 성경의 제5계명에 보면 너희들이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한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뭐큰 지병 없이 지금 살아 계세요. 근데 어머니 또래가 이렇게 가보면, 고향에 가보면 다 죽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셔. 그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조카가 이제 집에서 나가가지고 그런 거 땅을 붙여가면서 뭐 제사 뭐 아이고 참말로 정말 제사 그거 지내주고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 아재가 와가지고 내땅 내놔라 이런 식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아재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우리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나도 지금 동생한테 들은 얘기 그런데 그 아재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여간 많아요. 땅을 다 팔았으니까. 그때는 또 땅이 시세가 좋을 때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열차간에 가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가만히 하는데, 그 두루마기 속에 넣고 자꾸 들쳐 봐가지고 또 자기는 확인한다고 이제 하니까, 그 썰이꾼이 붙어가지고 그 열차 안에 가다가 뭐한대 얻어맞고 그냥 홀랑 그 돈을 다 뺏겼다잖아요. 그렇게 그 돈이 뭔 소용이 있느냐고요. 돈이 지혜 위에 돈이 있고 금이 있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 아재 생각은 우리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구박을 받았다 이것만 뼈에 사무쳤지. 응? 그리고 그 땅을 다 팔아줘도 그 돈을 집까지 못 가져가고, 어떤 놈 그냥 그 범인들 입에다 한 입에 탁 틀어놓고, 이런 불쌍한 일이 우리 가정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도 그 땅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에 이렇게 뭐 권리가 있는데 어머니가 한 푼도 안 떼놓고 다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나 어릴 때는 잘 몰라. 자, 그렇게 해서 돈은 소용없다. 금은보화는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다. 뭐가 소용있느냐? 지혜 하나만 있으면 돼. 지혜도 올바른 지혜래야지. 내가 서울역에서 있었던 그런 야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런 건 지혜가 아니에요. 아,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릴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실 때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 신랑 직장 진급하겠어요, 이거 말고 우리 신랑 우리 아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지혜보다 더큰 무기는 없고 더큰 축복은 없고 더큰 재산이 없습니다. 자, 이러므로 이 공사란 거는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어떤 사람 말을 많이 한다. 난 공사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변명 같은 거, 설명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죠? 물 새는 거 잡아주시면 완벽하게 그냥 1년, 2년이 하고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물이 안 새게 일처리만 완벽하게 해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무기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이 나에게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예? 축복의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요 전자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잖아요. 자기가 야근 차고 막 장기를 부리고 머리 잘 쓰는 사람, 그 단돈 5만 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밀려나가더라. 우리가 가지고 온 땅을 다 팔아줘도 지혜가 없으니까 그 돈을 집까지도 가져가지 못하고 열차 안에서 어떤 범인들 입에다 한 입에 다 털어놓더라. 그렇게 다 있어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 제일 중요한 보물은, 보물 중에 보물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모든 가정에서 받으시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빌고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